나는 대부분의 음식을 호불호 없이 잘 먹는다. 삭힌 홍어, 소의 생간, 네덜란드식 삭힌 창어, 쥐두부 역시 호불호 없이 잘 먹는다. 그런 내게 굴욕적이 패배를 남긴 음식이 있다. 바로 이놈, 군소. 난 오늘 이놈을 갈갈이 찢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. 내 강철 이빨로. 군소 오랜만이다 너. 아. 자, 군소 500g 주문을 했습니다. 이걸 좀 삶아가지고 이렇게 냉을 시켜가지고 보내주는데 지금 보니까 적혀있는 게 요거 해동되면은 내장을 뭐 바로 빼서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요. 좀 삶진 않고 그냥 좀 뜨거운 물에다가 좀 헹궈가지고 해동을 시켰어요. 내장을 빼야 돼요. 제가 그때 역했던 게 내장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역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내장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장들이 차있죠. 이걸 완전히 싹 다 잘 빼야 돼. 독성도 있고, 이제 좀 역한 냄새가 나요. 네, 역한 냄새가 나니까 잘라서 이 안에 있는 내장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돼.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군소입니다. 군소. 오랜만에 또 보는 군소인데, 이 군소를 제가 전에 한번 먹으면서 이 좀 역한 표정을 지으면서 뱉어내려 갔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재밌다 잡사가 못 먹는 음식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재미있으셨다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군소라는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쾌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인데 왜 저렇게 역해하냐,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엔 제가 그 오해를 조금 밝히고 싶었어요. 왜냐면 당시에 제가 먹었던 군소는 내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 자체 독성도 있고 좀 좋지 않은 향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내장을 잘 빼고 손질을 한번 잘 해와 봤습니다. 자, 이 군소는 500g 18,000원에 쿠팡에서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. 혹시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, 자, 더보기란에 구매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제가 군소를 잘 먹습니다. 자, 이 군소는 마늘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또 맛이 좋습니다. 아, 자, 큰 놈. 내장만 잘 제거되면요 먹는데 전혀 물이 없습니다. 이거 막 오버한 거고 재밌으라고 한 거고요. 보통은 여대로 내장 떼가지고 여기 삶아서 좀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좀 손질을 좀 얇게 손질을 해가지고 물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 때 넣어가지고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. 손질을 잘 하고 물로 깨끗이 씻었더니 그때 제가 느꼈던 역함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딱 씹히는 게 재밌는 식감? 네.
심지어 저요. 네. 이제 뭐 찌발라요 제가. 네. 초장에도 싹 찍어서 먹으면 좋습니다. 방금 먹은 건 살짝 그 미역 비린내 요게 살짝 좀 나는데 제가 막 그 뱉었던 그 내장 특유의 그 역한 맛은 아니에요. 미역을 우리가 먹을 때 그렇게 큰 거부감 없잖아요. 으윽 하는 거를 좀 기대하셨던 우리 사장님들 좀 예. 아쉽고 좀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이거 좀 내장을 잘 제거하면은 저는 굉장히 또 괜찮은 또 씹는 질감이 좋은 굉장히 좋은 안주라고 또 생각합니다. 이게 식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펀지? 씹는 느낌? 네, 살짝 단단해진 스펀지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아 뭐 거부감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막 엄청 아삭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아무튼 좀 예, 신기한 그 씹는 습감이에요. 근데 씹는 재미는 상당히 있습니다. 예, 씹는 재미는 상당히 있는 자 그때 진짜 내장이 잘못했어요. 이 안에 있는 내장이 잘못한 거예요. 물에 헹구고 내장을 빼고 물에 한번 싹 잘 헹궜더니 전혀 역함, 비린 느낌 전혀 없습니다. 재밌게 잘 씹히는 느낌. 큰 거 이렇게 오래 씹어도 약한 거 없이 좋습니다. 아 이제 군소까지 이렇게 정발하면 정말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
이제 뭐, 아유, 군소. 아, 그냥 바릅니다, 제가. 예. 자, 제가 아까 이 군소를 물회 같은 데 해가지고도 또 넣어서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 오징어를 조금 사왔어요. 산오징어. 그걸 좀 물회를 만들어가지고 군소도 좀 썰어서 넣어가지고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물회. 그냥 넣, 쏴서. 아, 얼음까지 딱 넣어가지고. 아, 얼음 똥 띄워가지고 먹으니까 맛있습니다. 아우. 아유, 사서. 야, 이열치열이라고 하죠. 밖에 지금 온도가 영하 거의 한 7도, 8도 그러는데. 쏴서. 어우. 아, 자, 이제 군소는 더 이상 저에게 치약 음식이 아닙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내장. 이 내장이 잘못했던 거예요. 군소는 제가 없었습니다. 네.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오늘로 제가 정말로 완벽하게 이제 군소를 정복했다는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면서 네,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수사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. 자, 이로써 잡서가 못 먹는 것 중에 군소 빠졌습니다, 이제.